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점 D입니다. 오늘도 특별하신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뷰크라는 브랜드의 홍승훈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티뷰크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티뷰크라는 네이밍을 막 받고 하시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작업복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뒤에 한번 여기 딱 보시겠어요? 이렇게 밑에를 보거나 가슴을 보거나 보게 되면 진짜 많아요. 작업복이 집에 한 세네 개가 있다. 그럼 개 중에 한 개는 티뷰크입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이게 티뷰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사실 궁금하긴 해요, 저도.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일단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질문을 답하려면 저희 티뷰크 역사부터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티뷰크가 작업복계의 원로? 혹은 고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1979년도에 사실 이 회사가 저희 회장님께서 새마을산업이라는 청소용품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청소용품을 파시다가 이제 8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산업 자체가 뭐 건설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크게 발전을 하면서 작업복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회장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저런 대기업들이 작업복을 다 맞춰서 입는데 이거를 내가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고 철가방 하나 딱 드시고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시작해서 만든 회사가 저희 지금의 세울토피아라는 티뷰크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기성복 작업복 시장을 진입을 해서 열었다. 네, 일반 고객들에게.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맞춤복으로 제작해서 입었는데 저희는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그 고객들에게 찾아가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작업복 시장을 기성복 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회장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기성복 시장에 처음 진출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저희 티뷰크라는 브랜드도 더 자연스럽게 멀리 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고 대답을 해주실 때 제가 이라는 리액션을 잘 안 하거든요. 오디오 물리니까. 네네. 안 한다 방금 한 게 작업복의 기성화를 그러면 티뷰크에서 먼저 진행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작업복의 기준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슬로건의 이유가 이미 창업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업복, 기성복 시장을 처음 진출하기도 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성복 작업복에서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성 작업복을 제외하고서라도 티뷰크가 좀 사실 저기 위에 있긴 해요. 저희는 최대한 그걸 부합하려고 발버둥 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실 이거는 뭐 인터뷰 진행 전에도 제가 안 말씀드린 건데,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티뷰크가 잘 되는 이유? 첫째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장님께서 정말 시장을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때 산업이 성장하고 제조업이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작업복에 대한 수요가 생겼는데 그 물을 첫째는 잘 탔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특별히 그때 뭔가를 잘했다기보다는 시장을 잘 보았고 남들보다 한 발자국 빨리 움직였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시작하신 지 한 3년 만에 바로 공장을 세우셨어요. 네. 전 지금까지도 들어도 놀라운 게, 저도 지금은 회사의 경영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때에 빚을 내서 공장을 세우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자가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생산을 하면서 품질의 균일성을 그 1980년도부터 바로 시도를 하셨다는 게 아마 저희가 잘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이었거든요. 잘 됐는데 롱런하는 비결이 뭔가요? 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나왔네요. 공장을 3년 뒤에 세우셔서 품질의 균일화를 이뤘다. 네. 역시 회장님들은 다 계획이 있으시네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을 만한 제품도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티뷰크가 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사실 영상적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제품을 보여드리는 게 아마 와닿는 거는 금방 와닿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품이 있을까요? 가져오신 거. 제품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제품이 제가 여기 오면서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있을까 한번 세어봤더니 뭐 예전에 이미 단종된 제품들도 있지만 지금 한 70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몇 가지를 뽑는 것 자체가 참
아, 다른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아니 참 다른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아세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네. 그냥 특장점이 있는 몇 가지만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일단 제품 한번 보죠. 아,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아들이 이쁘고 어떤 딸이 이쁜지 그죠? 네. 한 사람 말씀 없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기존 작업복. 아, 이 제품을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요. 아. 아마 이게 가장 많이 보시는 작업복이실 거예요. 이런 항공점퍼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아, 네. 이게 제가 저희 디자인 팀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출시 년도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제가 회사 들어오기 한참 전인데 봤더니 저희가 가장 확실한 거는 최소 20년 이상이 됐다. 어. 근데 이게 그렇게 됐어요? 30년까지도 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장님께도 여쭤보니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초창기 제품이다 하신 네. 거 보면 아마 최소 30년 이상 제품인데 아직도 저희가 연간 6만 장 이상 팔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스타일의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을 본다 하면 그래도 열에 다섯 이상은 절반 이상은 저희 제품이 아닐까. 그 정도로 가장 오래됐고 흔하고 하지만 아직도 사랑받는 30년째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시 이 제품 꺼내시길래 기본적인 작업복인데 왜 꺼내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이지만 이게 30년 이상이 됐을 수도 있는 그래서 꺼내신 거구나. 네. 사실 이런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주위 공장에 계신 분들 보면은 웬만하면 다 이런 거 입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뭐 사무직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현장에 나가서 뭔가 내 일을 하지 않으시는 조금 기업이나 회사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작업복 되게 많이 입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근무복 겸용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제품은 클래식이다. 맞습니다. 기준이기도 하고 작업복의 가장 기본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뷰크의 베스트셀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 제품 스테디 베스트셀러. 아, 스테디 베스트. 네, 맞습니다. 밀리언 셀러. 네, 스테디 셀러. 혹시 그럼 이 다음에 또 보여줄 게 있나요? 네, 다음 네. 보여드릴 제품은 이 제품은 약간 이게 작업복이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아, 나왔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렇죠. 네. 이 제품은 사실 거의 아웃도어 형태의 자켓 스타일인데요. 사실 이거를 작업할 때 입나라고 보면 이것도 사실 저희 탑10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수, 방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을 이렇게 쏘았다도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흘러내려간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오염이 덜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방풍 기능도 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아마 이 제품이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 저희 티뷰크랑 이념이 가장 비슷한 옷인 것 같아요. 하나의 제품으로 최대의 가치를 뽐낼 수 있는데 이게 외피 하나로 보면은 한 가지의 제품 같지만 이 안에 내피가 또 있습니다. 이 내피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네. 네. 봄, 겨울 둘 다 가능하네요. 네. 봄, 가을, 겨울 다 가능한 제품인데요. 봄이나 가을에는 사실 이 내피 하나만 입어도 내피에도 네. 따로 입을 수 있네? 네. 그래서 내피만 하나 입었을 때 이게 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미 하나고요. 네. 그리고 또 외피만 따로 입었을 때는 외피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고 결합했을 때는 또 이게 하나의 제품이 또 새로운 하나의 제품이 되기 때문에 3-in-1 재킷이라고 합니다. 아, 3-in-1 재킷. 네. 사실은 저희가 백화점에서 보면 사실은 옷 두 벌이에요, 사실은. 네, 옷 두 벌이지만 옷 한 벌의 가격에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티뷰크가 추구하는 방향과 굉장히 밀접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얘 혹시 금액은 어느 정도? 제가 이뻐서 제가 사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혹시 이게 금액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소비자가로 약 7만 원 정도 진짜? 되는 제품입니다. 만약에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한 10만 원 중반?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보통 이거 아웃도어 같은 데 가면은 막 30-40만 원 이렇게 하고 네. 보통 온라인으로 이런 비슷한 거 구매를 하려고 해도 이게 10원 하거든요. 근데 영상으로는 이게 뭔가 되게 시장 나온 것처럼 영상이 찍어지는데 그건 아니고 요건 제가 너무 이뻐서 사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네. 얼마예요? 7만 원은 얼마예요? 네, 한 7만 원 정도 소비자가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2X라지 들고 있으시죠? 이게 마침 2X라지이긴 한데 제가 그러면 네. 영상 끝나고 아 진심으로 나중에 별도로 네네 네. 요건 제가 살게요. 네. 출퇴근용으로 저는 이거 입으려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네. 여기 반사띠도 실제로 야광 반사띠입니다. 그냥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야간에 작업을 하실 때 네. 그래도 불빛 비치면 딱 여기 사람 있다. 네, 여기 사람 있다. 그 정도. 네, 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이건 저도 출퇴근 때 많이 입는 그렇죠, 제품이어서. 그렇죠. 네.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해. 네. 이뻐요, 이뻐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뭔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요런 옷들 네. 밑에 있는 요 스테디셀러 이 작업들 요즘에 이게 어떤 추세가 있냐면 공표 잠바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봤습니다. 공표 잠바처럼 네. 요즘에 네. 제 밑에 세대들 20대 세대 분들은 물론 저도 그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입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네. 작업복인데 나는 작업복을 스타일리시하게 입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표출하고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시멘트 가방도 샀고요. 아 네. 네 공표 시멘트 가방. 네. 그거는 이제 천마표인데 사고 싶어 하거든요. 네. 혹시 이런 게 색깔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콜라보 해가지고 여기다 뭐 마크를 새기던가 색깔적으로 출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충분히 저희가 사실은 워낙 스테디셀러여서 이 버전으로 다른 색깔을 낼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것도 재밌는 방법일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요거도 이제 디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이 색깔은 너무 작업복이니까 네네. 좀 그런데 뭔가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이 안전제일도 이제 디자인 마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주인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색깔이? 사실 제가 조금 튀는 걸 좋아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아... 네. 연어 색깔이요? 네. 아니 지금 요건 물 빠진 거예요. 아 네. 이게 되게 연어 살색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니고 원래 좀 물이 좀 많이 빠진 제가 워낙 좋아하는 옷이라서 네네. 워낙 많아서 물이 빠진 건데 뭐 예를 들면 원래는 핫핑크였어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핫핑크였어요. 핫핑크 작업복을 아니면 뭐 빨간색이라든지 아 빨간색이로요. 네. 그렇죠. 빨간색은 한번 시도해볼 만하네요. 네. 약간 버건디 계열로 네, 좀. 네, 조금 진한 빨간색으로 네. 해서 아니면 조금 얼룩덜룩한 스키복 느낌이라든지 아 그렇게 돼도 그래도 재밌을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이런 솜 말고 오리털 같은 게 들어서 좀 많이 따뜻하면 혹시나 뭐 초겨울 같은 때는 입어질 것 같거든요. 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사실 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오리털이 들어간 제품을 내기는 했는데요. 아 오리털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런 기본 원단이 아니라 약간 메란지 계열이어서 아까 방금 주인님 말씀하신 이 계열은 아니고요. 네, 조금 현대화된 현대화된. 아 이미 네. 생각을 하시긴 하셨네요. 이미 조금 그거는 조금 더 작업복 냄새가 덜 나는 네. 네, 약간 외출복 같기도 한 네. 제품이어서 근데 갑자기 얘도 금액이 궁금해지네. 얘는 그럼 뭐죠? 이거 이 금액을 물어보니까 이 금액이 너무 궁금해요. 이건 혹시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손 버전은? 아,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데 2만원 초중반 정도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요건 정말 뭐 영상을 떠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이 버벅거리네. 이게 보통 시장에서 작업복 판매하는 점에서 구매를 해도 보통 이거는 4-5만원 정도 해요. 진짜 진심으로. 네. 되게 어머야 되게 자꾸 놀라게 되네. 금액에 2만원 초중반대. 네. 진짜 싸네. 네. 이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게 이게 되게 저렴해 보여서 금액이 싼 게 아니에요. 뭐 저렴해 보여서 싸면은 아 그 정도 하는구나 라고 리액션을 했을 텐데 오 싸네요. 네. 혹시 뭐 두 개 말고는 더 없어요? 아 네 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가져온 거는 이게 막 시작 나온 것처럼 그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업복은 좀 사실은 원래 저희가 TC 원단을 작업복에서 많이 쓰는데 TC 소재라고 하면은 폴리에스테르와 면을 섞은 소재인데요. 보통 이 TC 원단에 스판을 넣지는 않습니다. 잘.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스판 네. 기능이 잘 들어가진 않는데 저희는 원단 혼용률 자체에다가 스판 기능을 조금 섞어서 이 기본 작업복이지만 활동성이 편하게 저희가 만들었고 또 여기에 저희가 3방 코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수, 방호, 그리고 방유.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코팅 처리를 해서 저희가 오염에도 좀 강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발수 기능 기본적인 방호 기능을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실 작업복 다운 작업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정비하시는 네. 분들이 입으셔도 그렇죠. 뭐 기름이 튀는 곳에서도 좋고요. 사실은 꼭 정비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작업복을 입어도 좀 활동이 편한 옷들을 많이 찾으세요. 근데 사실은 활동이 편하면은 옷이 약해집니다. 활동이 편할수록 많이 늘어날수록 원래 약해지는 게 공식인데 네, 저희는 이제 그 내구성을 조금 코팅으로 조금 더 잡아주고 대신에 활동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활동성도 좋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는 네,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재질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이게 영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재질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보통 좀 꺼끌꺼끌한 그런 재질 떠오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스판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늘어나요.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작업을 좀 덜 뻑뻑하고 어깨 부분이라든지 뭐 틀어지는 부분이 좀 덜 뻑뻑하지. 그럼 얘는 TC 재질에 스판을 넣고 기능성을 추가했으면은 얘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네, 이 제품의 경우 가격대는 저희가 3만원 중반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이게 사실 싼 건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싼 이유가 혹시 있을지. 저희는 아까 여기 이 제품들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이 전부 다 저희가 최소 5만 장 이상 팔리는 제품이거든요. 네. 사실 제품이 생산을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1000장을 생산할 때와 5000장을 생산할 때와 10000장을 생산할 때와 50000장 생산할 때 생산 원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많이 팔리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거든요. 보통 기업들이 원가가 낮아지더라도 원래 뭐 한 보통 기준을 한 뭐 1000장 나가겠지 이 원가에 그냥 판매가를 조정을 하는데 저희는 주문량이 많으면 그만큼 떨어진 원가만큼을 그대로 깎아서 할인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가격 부담을 최소화 시켜드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본사에서 판매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사에서는 마진을 거의 많이 취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본사에서는 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사업할 수 있을 정도만 저희가 취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소비자분들에게 최대의 가치를 돌려드리다 보니까 이 금액에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는 중저가, 네, 중가에서 조금 더 아래, 조금 더 보편성 있는 작업복 사는데 전 부담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자주 갈아입어야 되고 네. 그리고 자주 바꿔줘야 되고요. 최소 1년 반에서 2년에는 보통 교체를 하는데 매년 기업에서 뭐 비싼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동품질이라면 당연히 싼 게 좋은 게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작업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할 때 입는 네. 사실 작업복을 입는 이유 자체가 내 개인적인 옷을 버리기 싫어서 작업할 때 옷을 입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작업복이 금액이 비싸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네. 좀 자주 빨아야 되는 것도 맞기도 맞고 네. 그러니까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저렴한데요? 너무 저렴한 것만 들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요, 이 제품도 저희가 코티티에서 시험 성적에 네. 발수도 5등급을 받았고 네, 방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시험 성적을 다 통과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그 등급이 제가 알고 있는 IP 등급 그 맞나요? 5등급이라는 게? 코티티에서 제공하는 등급 기준은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아, 조금 달라요? 네네네. 그래서 왜냐면 5등급이면 물에 들어가도 잠깐은 되거든요. 네네네. 네, 실제로도 지금 화면은 흘러내리고 그리고 뒤에도 투습이 안 됩니다. 네. 한번 뭐 지금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네. 두리번 하다가 네. 네, 경사면에서 한번 흘려보시면 자, 조금만 흘릴게요. 왜냐면 이게 제 책상 소중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영상을 네. 조금 잘 보실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서 네. 내 책상 깔아드릴까요? 네. 오~~ 네. 원래 조금 불러 했거든요? 네. 아, 이 정도의 이렇게, 느낌이 네네네. 나는구나. 이렇게 네. 아예 안 묻었어요. 아예. 네네네. 이 제품에도 보시면 아예. 네. 아 근데 이게 3만 원이라고요? 네. 3만 원 중반입니다. 중반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옷도 지금 보시면 물이 이렇게 묻었는데 네. 네. 여기 그냥 맺혀 있습니다. 네. 아예 안 묻었어요. 아예. 그래서 털이 다 털려요. 원래 이게 맞아요. 좀 저렴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조금 큰일을 제가 못해서 네. 작업복은 좀 그런 짜증이 있긴 한데 네. 책상에 눈이 가네요. 책상에 저도 죄송스럽네요. 아니요. 네. 오늘 사실 옷에 관한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사실 TVQ 회사가 어떤지에 관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옷이 물 붓는데 얼굴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조금 길어졌어요. 네. 이 TVQ라는 회사가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T/B/U/C잖아요. 네. T
티뷰크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티뷰크라는 뜻은 사실은 이제 TBUC에서 더 베스트 유니폼 컬렉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냥 최고의 종합 유니폼이다. 종합 네. 작업복이다라는 뜻인데. 좋은 뜻이네요. 근데 이거를 왜 티뷰크로 읽게 됐냐면 이게 또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뭐 아버지이신 저희 회장님의 약간의 이제 뒷담 앞담을 하자면 앞담이죠 앞담 아, 앞담이죠 네네 네. 네,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세요. 네, 그래서 TBUC를 원래는 발음 기호대로는 T-Bug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그냥 이건 디뷰크다 디뷰크라고 하시면서 T-Bug라고 저희가 브랜드명을 한글 표기로는 T-Bug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80년대 그럼 이름이 이미 지으신 거잖아요. 이 이름은 80년대 후반쯤에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으신 거니까 네. 사실 그때는 좀 이상한 것도 아니기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 크게 이질감도 없어요. T-Bug라고 읽는다고 이게 왜 T-Bug로 읽어야 되냐 그렇게 이상하게 읽으신 건 아니기... 아 이게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나 보실 거기 때문에 이상하지가 않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지금은 약간 그 자체가 고유명사가 돼버려서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네. 티벅이라고 읽으면 이게 무슨 회사인가 싶을 정도로 네. 티벅가 자연스럽게 됐으니까 네. 사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신데 이게 넘어오신 거잖아요. 회장님에서 네네. 이제 이사 경영으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는 뭔가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뭔가 조금 새로운 걸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 스테디셀러인 솜잠바도 오리털로 바꾸려고 하시고 네. 조금 새로운 거를 사실 이거 신제품인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스판을 넣고 한 것도 제품인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같은 거를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조금 많이 티뷰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저는 사실 고객분들한테 거의 집착 수준으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들 막 뭐야 이 사람 뭐야 이러시는데 아 들었어요. 아 예, 이거는 요거는 제가 좀 갑작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그 말씀드리기는 그런데.